아버지 학대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두 살 난 입양아 관련 소식입니다. 아이에 대한 양육 폭행이 추가로 더 확인됐는데요. 친자녀에도 학대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입양한 두 살 딸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아버지 A씨입니다. 경찰은 오늘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아이 그렇게 때리면 위험해질 거 모르셨어요? 안방에서 때린 이유가 뭐예요? 경찰 조사에서는 A씨의 추가 학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4일부터 3차례 폭행을 포함해 지난달 중순부터 입양한 딸을 모두 6차례 폭행했습니다. A씨는 아이가 울면서 칭얼거려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중순쯤 입양기관의 전화조사에서 아이가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일 뇌출혈 판정을 받은 아이는 열흘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입양한 딸 외에 친자녀 3명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도구를 이용해 발바닥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경찰은 또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어머니에게는 방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